의원님도 많은 식당위원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. 보니까 7시부터 대선 기획단회의가 있고 또 7시 반부터 초선의원 모임이 있고 또 이제 끝나는 대로 국내 의원들이 오시다 보고 있습니다. 오늘은 그 탄핵 사태와 언론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대언론인이시죠. 우리 조갑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. 저희가 이 언론 윤리 강령을 보면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한다라는 조항이 있습니다. 정말로 탄핵 정부에 있어서 언론이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또 공정하게 보도했느냐라는 의문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개를 갸우뚱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.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대통령이 연애를 했다는 것, 대통령이 시술을 했다는 것, 또 대통령이 붓을 했다는 것, 또 심지어 1시간 반 동안 머리 손질을 했다는 것, 여러 가지 말이 안 되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. 지지난주 토요일 날 청계천 태극기 집회 때 우리 조갑재 선생님도 오셨습니다만 정동춘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이 처음으로 나오셔서 이제 연설하셨습니다. 우리는 정동춘 이사장 하면은 최순실 씨의 단골 마사지 센터장으로 알고 있습니다. 여기 계신 분들 다 그렇게 아실 겁니다. 그런데 정동춘 이사장이 서울대, 서범대 체육학과 출신이고 체육학 박사의 그 분야의 전문가라는 사실은 다 모릅니다. 그냥 최순실 씨가 다니는 마사지 센터장을 그냥 자기가 마음대로 K스포츠 재단 이사장을 앉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 정도로 언론의 잘못된 왜곡 보도가 우리를 의문시켜 만들었다라는 것. 그래서 오늘 언론의 역할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. 언론이라는 것은 공정 보도를 통해서 독자의 신뢰를 쌓고 또 본연의 기능인 빛과 소금의 사회적 기능을 다한다고 생각합니다. 아무쪼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언론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바랍니다. 우리 조갑재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.